결과를 고정하고 과정을 바꿔 나가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간 박미석입니다. 오늘은 짧은 조언 영상이에요. 이 시기 실전 모의고사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많이들 질문을 주시거든요. 요즘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설 모의고사 많이 풀고 있는데 이 점수가 평가원이랑 비교했을 때 아주 형편이 없다. 이거 계속 자존감만 떨어지고 우울하고 또 이게 문제도 질도 안 좋은 것 같고 막 확신도 없는데 계속 풀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드립니다. 네, 계속 풀어야 합니다. 열심히 풀어야 되고요. 충실하게 풀어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실전 모의고사가 갖는 중요성은 엄청나죠. 지금 뭐 새로운 내용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그걸 암기를 통해 가져가 주시고요. 무언가 공부된 내용이 정리가 됐다면 그 정리된 거 바탕으로 자꾸 한 회분의 풀 모의고사를 자꾸 경험해야 돼요. 여기엔 뭐 실전 모의고사 사설만 써놨지만 안 푼 기출도 상관없어요. 안 푼 기출이 있으면 그게 우선시 돼야겠죠. 한 회분의 모의고사에 투입돼서 경험한 다음에 그러면 그 모의고사가 거꾸로 줘요. 뭐를? 그 다음 공부할 내용을. 그럼 또 채워서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 풀고 이런 식의 공부가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알겠는데 진짜로 풀면서 우울해지고 자존감만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수능 점수에 안 좋은 영향 주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 하나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데 보세요. 구독 좋아요. 풀고 채점은 하되. 채점은 하세요. 이걸 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이 시험은 몇 점이다. 이런 걸 아예 계산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써놓는 건 더더욱 하지 마세요. 평가원 점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 점수가 있다고 봤을 때 평가원 점수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이건 수능 공부를 하는 내내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정체성인 거예요. 평가원 점수가 높았던 친구들은 자신을 믿고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들을 믿고 자신을 어느 정도 지킬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새로운 내용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몰랐던 내용이나 잘못 알고 있었던 걸 조금씩 수정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공부 방법이고 또 점수가 아예 낮은 친구들 점수가 낮다는 건 목표 점수와의 차이도 크다는 거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 굉장히 큰 역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역전을 노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공부해 나가셔야 돼요. 수능날 최고점을 받아야 하니까요. 근데 이 사설 점수는 일단 어떻게 보면 평가원 점수보다 낮은 게 정상이에요. 한마디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도 없는 사설 점수 때문에 평가원 점수로 설정해 놔야 하고 지켜야 하는 정체성이 계속 침범받고 계속 자존감만 떨어진다면 사설 점수를 아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사설을 풀지 말아도 되는 거 아닌가? 점수도 의미 없는데 왜 하지? 기본적으로 이거겠죠? 실전 경험? 근데 실전 경험이 다가 되기엔 여기에 투자되는 시간도 너무 많고 또 문제도 생각보다 질이 좋아요. 그래서 실전 경험은 기본으로 하고 얻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얻어가려면 오답노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제안하고 싶은 건 첫 번째 점수를 쓰지 마라. 두 번째 오답노트 해라. 오답노트는 두 가지를 쓸 거예요. 두 가지 유형만 얻어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풀이 과정에서 보통 노출되겠죠. 자꾸 잘못하는 생각이 있어요. 문제의 질을 떠나서 내 실수로 틀리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 문제에서 자꾸 그 생각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기록하세요. 꼭 노트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어요. 핸드폰에 기록해도 되고 내가 했던 잘못된 생각들을 가져가세요. 원래 조금 더 추천한다면 잘한 생각도 가져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추천해봤자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생각의 잘못만 기록하고 절대 안 해야지 생각하세요. 근데 이걸 절대 안 해야지 생각하는 그 단위도 수능날에 절대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음 실전 모의고사 풀 땐 절대 안 해야지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계속 푸는 실전 모의고사들이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은 좀 특이하죠. 이게 여러분 기문학의 경우 지문 내용이 아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사설 모의고사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내 잘못일 때가 더 많아요. 아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다시 풀어봐야지 하고 똑같이 지문과 문제 세트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문 공부해보세요. 지문을 그냥 공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가지를 VS 시키는 거예요. 문제 풀었던 그 순간에 나 VS 결과적으로 이해한 나 이거 사이에 차이를 생각하면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 풀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했지 하는 그 이해의 방법 이해의 노력 행동 그런 것들을 써놓는 거예요. 보통 옛날에는 요
생각하는 것만 잘하면 문제가 거의 다 풀렸어요. 그리고 뭐 지문도 구조만 잘 알면 문제가 풀리고 문제풀이 스킬만 좀 있으면 풀리고 이랬었는데 요즘 모의고사 풀어보셔서 아시죠? 이해가 없으면 안 돼요. 최소한의 이해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방법도 의미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계속 이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충분히 연습이 될 수 있어요. 지문이 지나치게 어려워? 그럼 또 뭐 그거대로 연습이 되겠죠.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걸 설명하는 글일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고 나는 이해를 잘 못했다면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됐나? 그 순간에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 요거 요걸 조합했으면 혹은 생각을 요렇게 했으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 쓰세요. 사설 모의고사를 풀고 채점은 하되 점수는 쓰지 마세요. 그리고 틀린 문제에 가서 요 두 가지를 기록하세요. 어떤 식으로 기록해도 상관없어요.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성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성장을 최대치로 이뤄내서 결과적으로 수능날엔 최고점을 받아야 하니까요. 많이 힘들 시기인데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른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살아야 돼요. 못 보면 망해라 이게 아니라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한 책임. 필요한 점수 있잖아요. 그걸 기록하려면 무조건 그 점수를 맞을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과를 고정하고 과정을 바꿔나가셔야 돼요. 과정에 따라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결과가 막 바뀌면 안 돼요. 결과는 어차피 똑같은데 아 위기구만. 그러면 과정을 이렇게 바꿔야겠구만. 이게 계속 돼야 아마 수험 생활에서 결과적으로 얻어가는 게 많고 또 실제 결과도 좋을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화이팅 하세요. 안녕.